바로 옆 예사롭지 않은 남자가 눈길을 끈다. 옷차림이 마치 중세에 온 듯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 알고 보니 식당 손님을 맞는 호객꾼이란다. 자유의 동전이라 뭔가 의미심장하다. 리가는 1201년에 설립된 후 13세기에는 독일 십자군에, 16세기에는 폴란드, 그리고 18세기에는 스웨덴과 제정 러시아에 의해 반복해서 침략과 지배를 받았다. 스웨덴이 폴란드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의미로 대포를 거꾸로 세워놨지만 또다시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났다. 20세기에 들어서는 1918년에 독립을 선포하며 라트비아 공화국을 출범했지만 나치 독일에 점령되고 다시 소비에트 군대에 의해 점령당해 지배하에 있었다. 때문에 라트비아에게 지금의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의미가 깊다. 그 의미가 더 값진 이유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1989년에 인간 띠를 만들어 찾은 자유라는 것이다.